공간이 나오는 완전 내 취향이잖아. 해파리 산람차. 엄청 무서운 놀이기구네. 하이랜드 마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진짜 꾸준히 요청이 많았던 실바니안 머메이드 시리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거 여름에 리뷰하려고 구매해놓은 지는 꽤 됐는데 어쩌다 타이밍을 조금 놓쳐가지고 언제 올려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또 우리 랜디님들이 요청을 주셔가지고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얼른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시리즈는 이미 한국에도 나온 시리즈고요. 베이비 머메이드 캐슬이라고 제가 옛날에 리뷰했었던 그 놀이동산의 바다 버전이에요. 근데 그때 리뷰했었던 놀이공원보다 기구도 엄청 다양해지고 더 스케일이 크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엄청 기대가 되고요. 이거는 저는 아직 한국에 정발되지 않았을 때 직구로 구매를 해왔는데요. 엄청 귀여운 조개 가방 안에 또 다른 공간이 나오는 그런 버전입니다. 이거 진짜 비주얼 깡패예요, 여러분. 이거 이너 가방 비주얼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 뭐부터 할까요? 사실 이게 조금 더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개 가방부터 먼저 언박싱하고 요거 언박싱까지 가볼게요. 조개 가방 가보겠습니다. 사실 한국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다가 못 기다리겠어서 샀어요.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드림 캐슬, 여기 뒤에 있는 머메이드 캐슬과 같은 시리즈이다. 짜란. 가방이 생각보다 되게 작네요. 아, 귀여워. 아, 진짜 작다. 저는 한 이 정도 되는 크기인 줄 알았거든요. 이건 거의 폴리포켓 크기인데? 짜란. 벌써 귀엽죠? 실바니아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진짜 잘 나오거든요. 진짜 대박임. 아, 이 안에 봐! 몰딩 보세요. 아, 진짜 대박이야. 거울도 있고 이거가 이렇게 지금 연결되는 거거든요. 아, 진짜 벌써 예뻐. 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무 귀엽잖아. 근데 진짜 폴리포켓 같아. 너무 귀여워. 이렇게 지금 두는 건데 지금 엄청 귀여운 여우 고양이인 고양이죠? 고양이 맞겠죠? 옷 보세요. 진짜 너무 귀엽잖아. 이너 꼬리 같은 느낌으로 치마를 이렇게 입고 있나 봐요. 진짜 너무 귀엽다. 미니 조개가 이렇게 열리는 조개가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완전 내 취향이잖아. 여러분의 취향이기도 하죠? 진짜 너무 귀엽잖아. 왕관도 쓸 수 있네요. 머리띠랑 왕관 둘 다 쓸 수 있나? 욕심이 과했다. 너무 귀여워서 할 말을 잃어버린.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미니 가구들이 나왔는데요. 하나씩 까서 보여드릴게요. 매장인가 봐요. 꽃게 계산대가 있네요. 바로 넣어봅시다. 꽃게. 간판이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렇게 잠금 장치를 할 수 있는 거고 열었을 때는 우리 오픈했습니다 하면서 다시 돌리는 거지. 계산대를 놓기 전에 테이블이 필요하네요. 테이블 이거 완전 우르술라가 쓸 것 같은 테이블 모양이야. 완전 돌 테이블. 이걸 테이블을 이렇게 두고 이 위에 계산대 놓고 그리고 엄청 깜찍한 조개 의자 여기다 이렇게 배치해주고 그리고 더 나오는 게 또 엄청 귀여운 풍선들. 아, 이거 타코야끼. 문어 풍선이라니 진짜 귀엽다. 이건 또 보거 풍선이야. 이 풍선은요 베이비 팔에다가 들고 다닐 수 있게 나온 거예요. 너무 귀엽잖아. 어떡할 거예요. 한쪽엔 풍선, 한쪽엔 요술봉. 풍선은 여기 구멍에도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대요. 진짜 귀엽다. 디테일 대박이다. 불가사리 가방이랑 조개 핸드백 너무 귀여워.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래요. 놀이동산에 있는 애한테도 여기 막 놀러 와가지고 이제 가방을 하나씩 메어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귀엽죠? 아, 여러분 여기가 액세서리 샵인가 봐요. 그래서 가방 같은 거를 여기 걸어놓을 수 있게 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걸어놓으래요. 아, 놀이동산 왔을 때 그 코스튬을 판매하는 거지. 아, 여기 머리띠 같은 것도 여기 이렇게 걸어두는 거래요. 여기 이렇게 머리띠를 파는 거지. 진짜 대박 귀엽다. 그래서 액세서리들이 더 많아요. 꽃게 가방 이건 진짜 레알이다. 그리고 이 거북이 뭐야? 거북이는 그냥 인형인가 봐요. 거북이 또 여기 이렇게 진열대에 올려놓을 수 있고요. 이 조개도 판매용이었나봐요. 판매용 조개. 여러분 이 미니어처 여기 나올 얘거든요. 놀이동산에 피규어를 여기서 판매를 하는 거지. 이거 완전 그 놀이동산 기념품 샵이다. 이렇게 디테일할 수가? 아니 미니어처도 디테일이 엄청나게 상당합니다. 그리고 깜찍이 빛 기념품까지. 얘들은 빛이라기보다는 약간 피부결 다듬어주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스티커가 들어가 있네요. 를 떼가지고 산호초 간판인 거지. 이거는 여기다가 앞에 이렇게 꽂아놓는 거래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더 귀여운 거 보여드릴게요.
얘들을 다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잠글 수 있잖아요. 여기 앞에 요런 공간이 있었죠. 요거를 딱 열어가지고 여기에 얘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어떡해. 너무 귀여워. 스테이라고 귀엽고 깜찍하고 다 했네요. 와, 이 놀이 동산을 집에 있는 애 집에 얘를 이렇게 딱 들고 가가지고 놀이 동산 기념품샵 오픈합니다. 그래서 오픈 준비를 착착착착 하는 거지. 너무 귀엽잖아. 진짜 이거는 대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앞에 요렇게 인형을 하나 끼워놔가지고 밖을 보게 만든 센스, 이건 진짜 대박이다. 자, 드디어 가겠습니다. 대형 베이비 머메이드 캐슬. 수많은 장치들 보세요.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구성물 대박 많다. 벌써 제 최애 나왔어요. 와, 진짜 예쁘다. 그 색감 보세요. 진짜 너무 예뻐. 완전 제가 좋아하는 코랄 핑크색. 여기 이렇게 장식 디테일도 엄청 귀엽고요. 여기 물 표현도 이렇게 반투명하게 되어 있는 것 봐. 가방 부분도 이렇게 또 양면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아마 앞인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돌길처럼. 아까 저 조개에서도 돌길이었잖아요, 바닥이. 그래서 약간 좀 통일되게 같은 느낌으로 나왔나 봐요. 진짜 놀이동산 바닷길 같아. 자, 그리고 이 뒷면에는 성 안쪽 컨셉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카페트랑 타일 문양까지 진짜 완전 귀엽죠? 진짜 디테일. 이거 아까 있었던 조개 의자다. 이 탈부착되던 조개 의자가 여기에는 그냥 이렇게 냅다 붙어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물 상자가 있어요. 이것도 열린답니다. 그래서 안쪽에는 보물 좀 색 좀 칠해주지.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보물들 여기 추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성을 꽂아보겠습니다. 꽂아! 자, 이제 이 놀이동산을 같이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최애 놀이기구부터 보여드릴게요. 해파리 관람차! 이렇게 반투명하게 표현돼서 진짜 대박 귀여워요. 짠! 보라색 젤리피쉬도 진짜 대박 귀엽죠? 마지막은 분홍색 젤리피쉬.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제일 최애예요. 지금 꽂으면서 보니까요, 관람차는 그 이전에 드림캐슬에 있었던 것처럼 원형으로 돌아가는 걸 관람차라 그러는데 얘는 이렇게 돌아가는 형식이네요. 진짜 예쁘다. 해파리 회전목마. 이 해파리 회전목마는 미쳤다리. 디테일 미쳤다. 그리고요, 또 요렇게 생긴 탈 것들이 있어요. 물고기 라이딩, 잠수함. 잠수함 너무 깜찍한 거 아닙니까? 이것들은 여기 놀이동산에다가 앞쪽에 끼울 수가 있는데요. 오, 우와,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잠수함도, 와, 꽤 많이 움직인다. 아니, 이거 되게 움직이는 장치들을 많이 넣어서 엄청 좋아요. 그리고 말이죠, 엄청나게 예쁜 조개. 와, 조개 침대인가 봐. 약간 소재도 뽀송뽀송한 진짜 침대 매트 같은 소재예요. 이쪽에 그냥 이렇게 두는 것 같고. 다음은 이거 갑니다. 짜란. 이게 물 표현을 너무 잘 해놨어요. 보트를 타는 보트 범퍼카 느낌인 거죠. 이거는 여기가 엄청 무서운 놀이기구네. 왜 무서운 놀이기구냐? 살짝 사선이에요, 이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이킹! 머메이드 캐슬의 시그니처 놀이 기구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내가 봤던 바이킹 중에 이렇게 예쁜 바이킹이 없었어, 진짜. 짜란! 진짜 대박입니다. 실제로 움직이진 않고 딱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비주얼이 시선 강탈. 엄청나게 다양한 장식 파츠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메인 장식품들은 다 끼워줬는데 여기 이렇게 조그만 애들 있잖아요. 고래밥 같아. 이 귀여운 애들은 여기 돌 부분에 구멍이 있어서 여기를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꽂아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더 들어감으로써 색색깔이 엄청 더 귀엽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놀이기구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짜란. 밭을 달아서 위아래로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놀이기구? 너무 귀엽죠, 근데? 이거를 턱 안쪽에 달아주는 거래요. 이 닷이 이 바이킹의 닷인가 봐요. 그래서 벼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고
여기 이렇게 걸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실을 걸쳐주고 닷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이거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깨알 같다. 이거를 뭐 중간에 고정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닷을 두 번 정도 이렇게 감아가지고 딱 해놓으면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죠. 와 진짜 센스 미쳤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이 머메이드 캐슬에 드디어 주민들이 등장합니다. 짜란 진짜 깜찍하죠? 저는 얘가 미쳤네요. 사막여우 회색 아기 주황이는 이 가족이 지금 우리 집에도 입주해 있다고. 근데 신생아가 여기서 인어가 되어서 놀고 있는 그런 컨셉이라니. 그리고 우리 초코토끼는 볼에 깜찍하게 별 모양 타투까지 하고 아까 그 고양이랑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인어 꼬리형 치마를 입고 있죠. 근데 이 조개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게 컨셉인가 봐요. 너무 귀엽다. 얘네 둘이 완전 세트네. 근데 얘네들은 인어 꼬리 때문에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대박인 게 이렇게 받침대가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얘네들을 여기다 이렇게 끼우래요. 얘네들을 집게로 잡힌 인어 같대. 요 작은 파츠들 넣어줬었던 구멍 있잖아요. 그 구멍 이렇게 떼고 이 구멍 있는 거 아무 때나 이렇게 끼워가지고 허공을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진짜 대박이다. 이거 실물로 봤을 때가 진짜 대박 귀여워요. 얘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요. 얘 이 사막여우도 집게로 끼워가지고 짠. 얘도 비록 인어 꼬리는 아니지만서도 얘까지 이렇게 매달리게 할 수 있는데요. 이 안쪽에도 매달릴 수 있대요. 안쪽에도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는 인형만 매달릴 수 있대요. 이렇게. 근데 얘는 인어 꼬리를 아니라서 좀 무섭다. 진짜 공중부양하고 있어. 조그만 왕관도 들어가 있어서 이 왕관은 초코토끼한테 이렇게 씌워줄 수 있어요. 자 우리 드림캐슬에서 놀고 있었던 실바니안 아이들 3명을 머메이드캐슬 신규 개장의 체험 손님으로 먼저 모셔봤습니다. 완전 진짜 찰떡이다. 생각보다 고정도 되게 애들이 잘 되어 있고 잘 안 떨어지네요. 다 인어들이랑 같이 수영을 체험해볼 수 있는 이 공간도 이렇게 착 고정되어서 움직일 수 있고 잠수함도 뒤에 이렇게 딱 앉히면은 이렇게 잠수함에 얼굴이 포착하고 나와요. 너무 귀엽죠? 아기 버전 중에 이렇게 앉아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게 완전 딱이네 여기에. 우리 또 공포의 놀이기구도 한번 태워봅시다. 이건 떨어질 것 같은데 진짜로? 아 이거는 나는 손잡이인 줄 알았는데 안전바야! 고정시켜주는 거야 얘네들을. 주민들 안전바를 잘 고정해주세요. 격하게 말고 이렇게 안전하게 노는 걸로. 진짜 귀엽다. 와 근데 진짜 안전파 때문에 경사 져 있는데도 안 떨어져요. 위에 바이킹도 태워봐야죠. 공주님이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뒤에 이렇게 난 살짝 누워가지고 이렇게 타는 듯한 느낌이죠. 이 선장 얘 여기 타야 된다고. 선장이 완전 여기 찰떡이네. 이거는 또 전망대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태울 수 있거든요, 한 명을. 짜란. 이 안에도 이런 식으로 전망대를 태울 수가 있다. 그리고 저번에 드림캐슬 가챠에서 제가 얘를 못 뽑았었는데 교환을 해가지고 얘를 받았어요. 얘가 근데 완전 여기도 찰떡이죠? 여기에 있는 완전 주민이라고. 토끼 인어가 제 집을 찾은 기념으로 성 안쪽 투어 시작하겠습니다. 성 안쪽 가보겠습니다. 오픈. 자, 안쪽으로 여기에도 이렇게 올라가 볼 수도 있고 여기에도 올라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도 올라가 있을 수 있고 올라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안쪽 진짜 약간 롯데월드 내부 같지 않나요? 자, 우리 수레에 그리고 타봅시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진짜 대박인 게 또 있는데요. 뭐냐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드림캐슬을 결국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요. 얘 있죠? 닷을 여기 캐슬에 여기 두 번째 깃발 여기에 이렇게 연결시키래요. 이거를 좀 이렇게 한 단 높은 데다가 하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두 놀이동산을 가로지르는 리프트처럼 쓰래요. 드림캐슬에 얘가 놀러 갔다가 머메이드에 놀러 갔다가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머메이드 캐슬이랑 조개 놀이동산 기념품 샵이랑 같이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완전 세트 같죠? 세트 맞아요. 진짜 인어 놀이동산을 잘 만들어 놓은 느낌이라가지고 아주 덕후의 마음을 뻘렁차게 만드는 실바니안의 머메이드 시리즈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도 귀엽긴 한데 이 기념품샵이 너무 귀여워서 이게 너무 공간이 커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으로도 만족감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 놀이동산에는 확실히 이전의 드림캐슬보다 뭔가 더 이렇게 장치들이나 디테일 부분들, 이 해파리 너무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파도 치는 물결 부분이라던가 진짜 물속 안을 표현한 것 같은 그런 부분들, 완전 그 바닷속 아래에 있는 왕궁을 똑 떼다가 구현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디테일들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추천 추천. 뭔가 마지막으로 끝내기 아쉬우니까 검은 고양이의 머메이드 캐슬 기념품을 쇼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여기 마녀잖아. 나도 바다 컨셉으로 쇼핑을 좀 해야겠어. 어디 보자. 똑같은 산 하나랑요? 꽃게 손가방이 마음에 드네요. 머리띠는 지금 재고가 이거밖에 없나요? 안 어울리지만 어쩔 수 없죠. 이렇게 계산해주세요. 네, 300만원입니다. 녀석, 놀이동산을 제대로 즐기러 왔나 보구나. 약간 그런 룩 느낌? 그리고 미니어처 바이킹이랑 실제 바이킹 차이? 이 정도 미니어처예요. 진짜 리얼 미니어처. 하지만 디테일하다고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실바니안 패밀리 머메이드 캐슬 리뷰를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다음에 재밌는 장난감 발견하면 리뷰하러 가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